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호정입니다. 오늘이 다들 즐거운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육맘님들은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 매장 안에서 바람소리만 들려요. 이렇게 너무 썰렁한데 제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겨를이 없네요.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고 제가 그래가지고 혼자 앉아서 막 분갈이하고 놀다가 이렇게 다육이로 제가 이렇게 알록달록 흥분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서 다육맘들이랑 같이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이렇게 심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해 볼게요. 저처럼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게 지내고 계신 분들 이렇게나마 크리스마스를 조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육이 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는 요 제크라는 예전에 제가 판매했던 제크라는 아이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캐롤이 빠질 수 없죠? 보송보송 털을 가진 캐롤 그리고 얼마 전에 판매했던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찰스톤 그리고 가운데 핏빛으로 물 들어있는 독일 샴페인 그리고 하일리라는 하일리라는 품종인데 요 색감이 왠지 크리스마스 하면 붉은색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는 하일리라는 품종을 넣고 아주 뽀샤시한 요 캐라리언을 이렇게 총 6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벌써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나요? 알록달록하게 제가 요렇게 한 입구가 7cm 정도 되는 요 화분 속에다가 쏙쏙 심어서 예쁜 트리를 완성해 볼게요. 저처럼 크리스마스를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들 요 영상으로 크리스마스를 늦게나마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쁜 분갈이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독일 샴페인부터 심어 볼게요. 이렇게 깔망을 넣고 소림 마사를 한 밑에 살짝 깔아주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단 흙을 제가 털면은 이렇게 상토 완전 이렇게 장갑이 구멍이 났네. 이렇게 피트머스로 되어 있는 이런 흙들은 지금 저희가 7:3이라는 그런 비율 아니면 마사 비율이 높은 그런 흙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흙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이 흙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할 기존의 흙과 우리가 분갈이를 할 흙과 맞지가 성질이 맞지가 않아서 이게 이제 뿌리 속에서 이제 붙어서 이게 썩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털어서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혀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뿌리가 꺾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채운 다음에 놓으시고 제 숟가락 숟가락이 맨날 없어져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잘 착착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나머지 작은 분이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꼼꼼히 살살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흙을 마저 이렇게 채워주시고 제가 마사 마감은 한 번에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하일리라는 롱기시마의 그 교배종 계열 같아요. 이렇게 하일리 요것도 제가 일단은 흙을 다 털을게요. 이렇게 요거는 상토도 있고 마사도 있고 골고루 섞여있는 흙이네요. 도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사람 손이 제일 좋아요. 사람 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해서 하얗 정리까지 해가지고 뿌리까지 아주 솔솔솔솔 잘 털어내신 다음에
이렇게 꼬리를 한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여기 목대 부분은 이제 깨끗이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심을게요. 또 깔망을 넣고 이렇게 한 주먹 넣어준 다음에 흙으로 어느 정도 채워주고 그리고 꺾이지 않을 정도로 식물을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꾹꾹 누르시지 말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뿌리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탁탁탁탁 쳐주시고 탁탁탁탁 쳐주신 다음에 숟가락으로 마저 채울 부분들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쏙쏙 이렇게 살짝 들어서 요 밑에 목대 밑에까지 흙을 잘 넣어 주셔야지 이렇게 새뿌리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밥숟가락 뒤로 이렇게 목대 밑으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일리 심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니까 캐롤을 하나 심는다고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또 산마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흙이네요. 이렇게 농장마다 각자 다 사용하는 흙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아무래도 마사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뿌리가 아주 잔뿌리까지 이렇게 아주 잘 살아있죠. 이렇게 갈기들이 아무래도 야생에서 크던 아이들이어서 그 환경과 적합한 흙이 제일 뿌리 내림에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깔망 넣고 마사 그리고 흙 넣고 다들 집에서 뭐하고 계세요?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추워요. 가게 매장 문을 탁 열면은 찬바람이 엄청 세게 들어오거든요. 저처럼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매장에 계실 테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쉬실 테고 다양하게 다들 지내고 계실 텐데 다들 아무래도 다육맘님들은 대부분 연세가 그래도 저처럼 아직 애기 엄마인 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다들 이제 손주가 있으신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죠? 애기들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셨나요? 저는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미리 선물을 벌써 갖고 싶다는 게 있어서 제가 사줬어요. 요즘 애들은 엄청 빨라서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거를 벌써 알더라고요.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고 선물을 보내놓으라고 해서 보내놔서 애기한테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냐고 물어봤더니 산타 할아버지 아니고 원장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다 빨라요. 저도 그랬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정년 때까지는 그래도 양말을 걸어놨던 것 같아요. 저야 어렸을 때 뭐 엄청나게 좋은 선물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과자를 거기다 넣어줬는데 엄마 아빠인지 알았는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되게 좋았던 기억이. 별거 아닌데 크리스마스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캔이 조금 사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근데 이게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념일이나 연말 뭐 이런 분위기를 되게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어느 순간 봤더니 2021년이 다 가버렸더라고요. 이제 캐라리언을 심을게요. 캐라리언은 한번 털어볼게요. 캐라리언은 보면 여기 농장 사장님네는 보면 겨울에도 이렇게 항상 저면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흙이 젖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겨울에는 흙이 집에서는 계속 환풍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서 흙이 빨리 마르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입장이 이 흙에 습이 올라와서 밑에 입장에 이렇게 물이 차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물을 많이 주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물이 빨리 말라주질 않으니까 날이 너무 추워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택배를 받았을 때 이렇게 젖어 있는 아이들은 분갈이가 이제 너무 걱정되신다 그러면 이렇게 털어가지고 심을 때다가 이렇게 걸쳐놔주셔도 좋고 잠깐 이렇게 해서 신문지 위에나 이렇게 해서 말려주셨다가 불안하시면 한 3-4일 말리셨다가 심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이런 아이들이 겨울에는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못 주잖아요, 당장. 그러면 요 밑에 입장에 수분을 가지고 요 아이들이 이제 뿌리를, 새뿌리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갈이 하고 나면 밑에 입장들이 예를 들어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말라가는 거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뿌리 받는 과정에서 수분을 이 밑에 입장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털어가지고 캐라리언. 캐라리언도 올해 진짜 많이 판매됐던 것 같아요. 또 여기 재배농가 사장님네가 좀 색감을 많이 내서 묵은둥이 형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셔가지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붙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묵혀져서 나오니까 더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캐라리언. 근데 또 요런 아이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색감은 또 빠져요. 뿌리를 여기 잡는 과정에서 이제 또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색감은 빠지는데 어쨌든 애기들보다 이렇게 묵은둥이를 구매하셨을 때 그 아이들은 이제 다시 색감이 들어오는 시기가 더 빨라요. 완전 애기들보다는 묵은둥이들이. 그래서 묵은둥이 하는 이유도 있고 우리도 신생아를 다루는 게 더 어렵듯이 다육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애기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5도라는 환경에 맞춰져서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환경 속으로 가면 그 몸살을 좀 심하게 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이런 매장은 다육이를 색깔을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썰렁하게 이제 사람이 느낄 때 좀 썰렁하게 이렇게 두지만 재배 농가들은 다육이를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육이가 있는 곳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매장에 이제 그 아이들을 가져와서 매장에서 한참 두었다가 판매를 했을 때는 가정집으로 갔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장에 뭐 잠깐 있다가 바로 가정집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몸살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다육이가 조금 내가 왔을 때보다 좀 시들시들하고 조금 애가 활기가 없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약간 몸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색깔이 변하거나 막 녹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빨리 자리를 못 잡고 하는 거는 환경 적응이 또 필요하잖아요. 저희도 새집 증후군을 알잖아요. 그렇듯이 다육이도 집도 옮겨줬는데 또 환경도 바뀐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다육이를 이제 분갈해 줬으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데랑 흙도 달라졌고 집 사이즈도 달라졌고 또 나를 키우는 온도부터 모든 게 달라진 상황이니까 다육이들도 몸살을 해요. 근데 이게 몸살이 어떤 애들은 1년 걸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육이가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렇게 1년 몸살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탁 자리 잡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떤 건 반년도 걸리고 그렇게 한참 앓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좀 예민한 품종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바람 소리 들리세요? 지금 밖에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고 있어요. 이럴 때는 집에서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서 특선 영화. 저희 어렸을 때는 나홀로 집에를 진짜 많이 봤는데 특선 영화를 보면서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농담 삼아서 한 이틀만 푹 자고 싶다고 직장 다닐 때는 참 잠도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쉬는 날은 맘먹고 막 12시까지 밥도 안 먹고 막 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어쨌든 여기 안에서는 뭐 직장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월요일이 휴무긴 해도 월요일날 저희는 농장을 다니기 때문에 사실 매장이 쉬는 거지 저희는 쉬지 않으니까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진짜 맘먹고 이틀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캐라리언까지 제가 여섯 가지를 다 이렇게 맞췄어요. 이제 여기다가 마사를 마감하고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할게요. 아주 금방 뚱딱뚱딱 되네요. 콩분들이다 보니까. 왜 관엽식물을 하셨던 분들 하얀 색깔 이렇게 반들반들한 돌이나 막 색깔돌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 번씩 코팅이 입혀져서 이게 나중에는 물때가 많이 끼거나 아니면 위에 다육이 이게 빨리 물이 마르지 않고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육이들은 그냥 이렇게 화산석이나 아니면 이런 마사가 제일 마감석으로는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막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으시다고 막 색도를 쓰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사로 이게 흙이 젖어 있어서 손이 엄청 한번 싹 화분을 닦은 다음에 트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한가해가지고 백은물을 이제 그 백은물 40포트 사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멋진 큰 화분에다가 심으려고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담았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백은물 심는 게 제가 여기서도 경력이 없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했어요. 다시 일단 뒤로 밀어놓고 다시 정신을 집중해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뿌리 활착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 예뻐지는데 당장 예쁘게 보고 싶으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이리 심었다 저리 심었다 했더니 백은무가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경력과 노하우 그런 거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진짜 내가 노력을 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다육맘 생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보가 넘쳐나고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내가 직접 분갈이도 해보고 흙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아니면 저렇게 만들어진 흙도 사보고 이렇게 만들어진 흙도 사보고 하면서 우리 집에 가장 적합한 거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남들한테 좋다고 나한테도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육맘 생활도 그 경력과 노하우가 무시를 못해요. 그래도 못해도 요즘은 정보가 워낙 좋으니까 속성으로 한 1년이면은 좀 찾을 수 있기도 한데 그래도 이게 다육이 품종도 많고 우리 집에서는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유독 잘 죽고 남들은 잘 큰다는데 우리 집은 안 되고 막 그런 품종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비율로 심었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옷자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알아가는데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매장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도 판매해보고 저런 아이들도 판매해보고 하루에도 막 많은 날은 손님 10분이 넘는 분들 거를 분갈이를 해드리고 처음에는 손님분들이 서서 제 옆에서 저 분갈이하는 걸 쳐다보는데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고 그랬어요. 잘 심나 못 심나 막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긴장되고 막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떨리진 않아요. 근데 어제 영상을 찍을 때가 저녁이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보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막 배도모도 엉망으로 심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직 초짜라는 티죠. 그러니까 다육맘님들 중에 초보맘님이고 저는 판매하는 사람 중에 초보 판매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로 왜 고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왜냐면은 자리 위치를 막 이리저리 많이 바꿔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뿌리를 잘라가지고 심어놓으면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 이게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잘 못 심으면 처음에는 이게 막 위에서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막 이런 거 별 모양 아니어도 이렇게 고정하는 게 다이소에 가면은 과일 찍어 먹는 그런 이쑤시개예요. 이런 게 그런 걸로 많이 구매해놓으시고 이게 멋있게 들었는데 한 가게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거 사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3개 정도 딱 고정해 놓으시면 햇빛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옮겨 주실 때에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들춰보고 막 못 기다리고 성격이 이렇게 좀 급해서 얘가 잘 있나 못 있나 막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필히 저런 거를 자리 잡는 동안 꽂아 놓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저희 집 러블리 로즈 다 여러 화분들이 다 고사돼서 한 군데 합쳐서 심어놨다는 화분이 있어요. 그 화분에 아직도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물을 안 줬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요 추위 지나가면은 물 한번 주려고요. 여름에 그렇게 다육이 심고 물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다 심었어요. 여섯 개 뚱땅뚱땅. 이 콩분들, 사각분들은 이렇게 진열하기가 좋아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요 화분이 제가 이제 많이들 아시죠? 뭐 도엔도분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콩분인데 요 콩분은 사실 어느 공방이 됐든 잘 만들지를 않아요. 콩분은 이제 시간 대비 이제 사실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마 속에서 공간이 좀 빌 때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잘 콩분들은 어디를 가도 만들지 않고 주로 만들어주는 시기가 지금 한여름이나 한겨울 이렇게 비수기 때 조금 많이 좀 만들어주는데 요 화분이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꼭 한 번은 판매해보고 싶은 그런 화분이에요. 가격도 너무 좋고 사이즈도 딱 그 종자포트 저희들이 말하는 이런 종자포트 아이들 심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트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음악으로 신나게 캐롤 음악을 깔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거 잘못 쓰면 저작권료에 걸려가지고 그거는 제가 못해드리고 이렇게 하나씩 제가 올려볼게요. 이게 다 들어가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지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완성됐어요. 근데 잘 안 보이죠? 제가 이제 완성된 모습을 사진 위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얼마 안 남은 크리스마스인데 요즘에 이렇게 아무래도 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도 있고 또 이렇게 연말 분위기를 예전처럼 바깥에 다니면서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이렇게 깜찍이 트리로 저처럼 크리스마스를 느껴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 함께 크리스마스를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의 이렇게 귀여운 콩분, 다육이, 트리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추워요. 단단히 챙겨 입으시고 외출하실 때 꼭 감기 안 걸리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